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뜨거운 3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소렌토, 아반떼, G80의 출시와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이전과는 급이 다른 디자인과 높아진 상품 경쟁력으로 사전계약 신기록을 연일 달성했었습니다. 소렌토는 첫날 18,800대가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웠죠. 아반떼는 1,050여대가 판매가 되면서 이전 세대 아반떼보다 무려 9배나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비싼 지네시스 G80은 사전계약 첫날 22,000대를 돌파하면서 기아차, 현대차 가운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수치죠. 정말 어찌된 일일까요?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소렌토나 G80은 1년에 판매량을 모두 판매를 하면서요. 사전계약에서 거의 판매를 다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냉각되었던 중소형 세단 시장에서 신형 아반떼는 정말 신선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 세단 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부터는 어떤 신차가 새롭게 출시가 될까요? 채널 특성상 신차 정보 연목구름 이런 이름을 쓰다 보니까 신차에 대한 문의가 꾸준한데 앞으로 출시될 신차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을 정리해서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신차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일정은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만 한 번 더 다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드리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생산 공장 기준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은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는 다음 달인 5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출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번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의 핵심 변경 사항은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됩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함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소렌토의 강력한 경쟁 상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매체의 발표를 보시게 되면 페이스리프트에서 무려 70mm가 더 커진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행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출시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 출시된 4세대 소렌토의 경우 3세대보다 겨우 10mm만 늘어났기 때문이죠. 풀체인지인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3세대 플랫폼 전용과 함께 전장이 정말 그렇게까지 커진다면 소렌토뿐만 아니라 동사의 팰리세이드와도 간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현행과 유사한 사이즈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 정도부터는 기존 산타페 TM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 같은데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셨다가 좋은 조건에 TM을 구입하시거나 또는 TM 페이스리프트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시될 차량은 6월에 출시될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 영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포착된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의외로 디자인에 있어서 제법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6세대 아반떼보다 무려 9배 이상 높은 사전계약을 보여줬는데요. 아반떼는 다시 한번 준중형 세단의 힘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두 달 뒤에는 하이브리드와 추가로 고성능 N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해봅니다. 아반떼 N의 소식도 아반떼가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드렸는데 강렬한 느낌의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시트를 포함한 부분 제공이 되죠. 아반떼는 작은 차체에 제법 파워풀한 운동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집니다. 아마도 예상되는 엔진 라인업은 1.6 터보. 이 엔진은 새롭게 출시된 소나타 센슈어스나요? 1.6 터보
K5에서 지원됐던 엔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차량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차체가 더 작은 아반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7월에 출시될 코나 N입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작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무장해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코나 N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코나 N의 스펙은 아직까지 공식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2.0 터보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력은 무려 275마력, 토크는 35 정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은 차체의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사륜까지 더해지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이 된다면 지금까지 SUV와는 조금 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둔한 움직임을 대표하는 SUV를 과감하게 잊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서는 8월에는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투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투싼의 소식도 빠르게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4세대 투싼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라면 이번에 공개된 아반떼와 닮은 디자인으로 파격적인 변신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반떼와 디자인을 상당수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도 이런 모습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티저를 잠깐 보실까요? 10월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V70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채널에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출시된 GV80과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된 G80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GV70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지만 GV80이나 G80처럼 럭셔리보다는 준 럭셔리 개념으로 좋은 가격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출시된 GV80과 G80이 국내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GV70도 어지간해서는 대박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출시 전부터 다양한 예상도를 볼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에 만날 수 있는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탄생하는 산타페 TM입니다. 실내는 위장막 차량에서 이미 포착이 되었죠. 달라진 실내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기어박스에서 암레스트 콘솔로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로 길게 이어지는 디자인이죠. 이러한 디자인은 새롭게 출시될 G80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충전만으로도 4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거리 용도로 이만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산타페는 패밀리가 선호하는 중형 SUV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아마도 이만한 차량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다음 달이면 아마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신차 관련돼서 채널에 문의가 많이 늘어나면서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새로운 차량이 계속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심심한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핵심 포인트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